모리스 라벨은 프랑스의 작곡가, 피아니스트, 지휘자이지요. 라벨은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에 걸친 음악가들 중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인상파 또는 고전악파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음악가적 기질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라벨이 어린 시절에 정식 일반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라벨은 부모님의 권유로 1889년 14세부터 1900년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파리음악원에서 전문적 음악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가브리엘 포레에게 작곡을 공부하였고 포레는 그를 높이 평가했으며 작곡가로서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벨은 음악원 동료들의 기교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피아노 연주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연주자보다는 작곡에 집중했지요. 라벨의 작곡 습득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포레는 명확한 성숙도 향상, 상상력의 풍부함을 원장에게 보고했음에도 음악감독인 테오도르 디보의 적대감으로 인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는 가브리엘 포레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 서곡 세헤라자드와 일악장체리 바이올린 소나타를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작품을 작곡했지만 수상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음악감독 듀부아에 의해 1900년에 제적당하고 맙니다. 재학 중인 1897년 5월 세헤라자드 서곡의 첫 번째 공연을 지휘한 라벨에 대해 청중과 비평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스페인 교향곡의 작곡자이자 프랑스 음악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에두아르 랄로는 라벨에 대하여 가장 집요하면서도 무자비한 비평가가 되었지요. 라벨은 그와 동일선상에서 평가받는 많은 동시대 작곡가들보다 적은 수의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에 관한 한 완벽주의자였으며 심할 정도로 자기 비판적이었습니다. 라벨은 1890년부터 그보다 12살 연상인 드뷔시와 안면은 있었지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음에도 그들의 우정은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라벨을 드뷔시와 같은 인상파로 분류하고 있지만 라벨은 드뷔시는 실제로 인상파이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고전악파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진보적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는 후에 라벨이 음악을 즉석에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의 음악적 해석 능력은 탁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14년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라벨은 작은 키와 가벼운 체중이 비행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공군에 지원서를 냈지만 39살이라는 나이와 경미한 심장병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입대 시도가 여러 번 실패한 끝에 마침내 1915년 3월에 군용트럭 운전사로 입대하게 됩니다. 스트라빈스키는 그러한 친구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죠. 전쟁이 끝난 후 라벨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918년 드뷔시가 사망한 후 라벨은 프랑스는 물론 국외에서도 당대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여겨졌습니다. 전후 시대에는 말러나 슈트라우스 같은 작곡가들의 대규모 오케스트레이션 편성음악에 대한 반발적 재평가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장대한 오케스트라를 위해 봄의 제전을 작곡했던 스트라빈스키 역시 훨씬 작은 규모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에게 미친 또 다른 영향은 재즈와 무조성이었지요. 라벨은 그랜드 오페라보다 재즈를 선호했으며 그 영향은 그의 후기 음악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라벨은 1921년 5월 파리 외곽 몽포르 라모리 변두리에 있는 작은 집인 르 벨베데르로 이사했으며 헌신적인 가정부 리베로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지냈습니다. 1928년에는
2개월의 계획 끝에 연주와 지휘를 위해 4개월간의 북미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으며 25개 도시에서의 연주의 대부분에서 청중은 열광했고 비평가들은 그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볼레로에서 보듯 라벨은 음악적 형식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이 작품에서 보여진 음계의 계단적 반복이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에 의해 대중화되었으며 수많은 지휘 연주자들이 녹음하였습니다. 라벨은 오케스트레이션 능력도 뛰어나 자신의 곡들은 물론 다른 작곡가의 피아노 음악들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했으며 그중 그의 1922년판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라벨은 전쟁 중 총상으로 오른팔을 잃은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의 의뢰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를 작곡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연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 오른팔을 잃었음에도 여러 작곡가들에게 왼손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작곡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브리튼, 힌데미트, 프로코피에프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파울에게 악보를 건넨 작곡가는 라벨이 유일하였죠. 왼손만으로 작업을 수행할 만큼 능숙하지 못한 라벨은 비트겐슈타인에게 양손으로 시연해 보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처음에 이 작품에 실망했지만 오랜 연습 끝에 이 곡에 매료되어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1932년 1월 비트겐슈타인은 비엔나에서 이 곡을 초연하여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고 이듬해 라벨의 지휘하에 파리에서 공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성공을 본 다른 작곡가들은 그제서야 비트겐슈타인을 위하여 앞다투어 왼손을 위한 피아노 곡을 작곡했다고 하죠. 씁쓸하고 민망하기도 한 현상입니다. 라벨의 말년은 잔인했습니다. 1932년 10월 라벨은 택시사고로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사고 1년이 지난 후 뇌손상이 악화되어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4년을 더 살다가 1937년 12월 28일 62세의 나이로 타계합니다. 질병의 정확한 성격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치매, 알츠하이머,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등이 다양하게 전해집니다. 그는 사망 이틀 후 파리 북서쪽에 있는 르발로와 페레 공동묘지의 부모님 묘의 옆에 묻혔으며 무신론자였으므로 종교의식은 없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평생 미혼이었던 라벨이 동성애자였을 수도 있다는 당대 기록도 존재합니다. 후대 음악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라벨의 섹슈얼리티와 개인생활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요. 라벨의 피아노 음악 대부분은 연주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피아니스트들에게는 기술적 및 예술적 도전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자신이 주장했듯 인상파이지만 고전적 작곡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몽환적인 리듬과 절제된 클라이막스, 맑음, 순수함 뿐만 아니라 악기 편성법에서도 대단히 인정받은 작곡가로 남아있습니다. 서 PD였습니다.